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2분 33초 막 지나고 있고요. 국제뉴스 속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해부해보는 시간이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오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성일권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볼 인물은 누굴지 먼저 관련 이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랍의 봄 발원지인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첫 민선 대통령 베지카이드 에셉시 대통령이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92세의 고령이지만 지난 5월만 해도 아랍권 지도자들이 한데 모인 반이란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대외 활동도 보여왔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 세 번이나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오늘 알아볼 인물은 튀니지의 베지카이드 에셉시 대통령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인물 튀니지의 베지카이드 에셉시 대통령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 소식을 한번 짧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3월이었죠? 이 시간에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에셉시 대통령이 세계 최고령 지도자라면 네. 그레타 툰베리는 올해 16살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전 세계 주목을 받은 환경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등교 거부에 나선 스웨덴 소녀 그레타는 개인 SNS부터 유엔 총회, 다보스 포럼 연설까지 뛰어난 언변으로 금요일 등교 이렇게 참여를 독려해왔고 그 결과 지난번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졌잖아요. 네. 그때 많은 학교 125개국 1600여 도시에서 동맹파업을 이끌었고 이 선거에서 기후위기를 의제화한 녹색당이 10석 이상을 늘렸는데 그때 크게 기여를 한 거죠. 노르웨이 의원들은 툰베리를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과연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뭐 주목을 해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또 이 그레타 툰베리가 프랑스 정치인들과 설전을 벌여서 또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예, 프랑스 하원의 초청을 받아서 그레타가 국회 연설을 하기로 했는데 네. 중도 우파 일부 정치인들이 기후변화와 싸우려면 과학의 진보 또 정치적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이런 묵시록적인 예언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이콧을 했어요. 네. 하지만 23일 툰베리는 프랑스 하원에 나와서 어른들이 환경보호를 하지 않으려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청소년이 과학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과학적 진실은 외면하지 말라.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좋으니 과학적 진실은 외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우파 정치인이나 이 사상가들의 그 환경 및 기후온난화 이 경시 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레타가 잔다르크처럼 지구를 구하는 예언자로 부상하는 모습을 아마 원치 않았던 듯 싶습니다. 네. 과학적 진실은 외면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한 그 한마디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튀니지의 베지카이드 에셉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니지라는 나라에서 민주적 선거 방식으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었죠? 예, 에셉시는 2014년 12월 선거에서 튀니지가 1956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이후 자위 경선을 거친 첫 번째 대통령이자 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또 마찬가지로 첫 선출된 튀니지 대통령이었죠. 네. 그래서 2011년 아랍의 봄 여파로 당시에 벤 알리 전 대통령이 추출되고 임시 대통령을 맡은 요 마르주키가
국정 운영에 실패를 해요. 네. 그때 이제 SFC는 니다 투니스라는 정당을 창당을 했고 바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55.68% 득표율로 경쟁 후보이자 반체제 운동가 출신인 이 마르주키를 따돌렸습니다. 네. SFC는 구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고치면서 경험과 안정을 우선시하는 이 시민들의 그 바람을 받아서 폭넓은 지지를 얻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경험과 안정을 중요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당시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던데요. 네, 1926년생이니까 네. 최근에 15년 만에 총리에 복귀한 93세의 마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더불어서 노익장에 노래미를 보여준 네. 이 리더로 평가됐죠. SFC 대통령이 재임 중에 남녀가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법 제정에도 앞장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SFC 대통령이 여성 인권 개선을 통해서 민주화의 진전에 기여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인물이죠. 네, SFC의 사회개혁, 특히 여성 인권 개혁이 급진적이라서 일각에선 국가 주도 페미니즘이라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인데요. 네. SFC는 지난해 9월 티니지 여성의 날 연설에서 여성 억압적인 결혼법과 상속법을 폐지 계획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이후에 후속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티니지 의회는 같은 해 6월 여성을 향한 가정폭력을 범죄화했고 또 이건 아주 악법 중의 악법인데 과거에는 성폭행범이 요 피해자와 결혼하면 형벌을 면하게 했어요. 그 악법도 폐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SFC의 이런 여성 인권 개선 작업에 힘을 실어준 것은 요 급성장한 여성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현재 의회 여성 의원 비율은 31.3%. 미국 캐나다보다 훨씬 높고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높죠. 그렇군요. 또 특히 지난 5월 직선제로 열린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여성 의원이 47.7%. 오, 비율이 높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 SFC 대통령의 젊은 시절로도 한번 돌아가 보죠. 원래 좀 젊은 나이 때부터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었나요? 그렇죠. 1942년 15살의 나이로 이 프랑스의 그 티니지가 식민지였을 때 네. 그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 조직에 투신했어요. 아. 이후에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티니지 수도 티니스에서 변호사를 활동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변호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에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다가 국부라고 불리는 이 부르기바 대통령 시절에 국방장관, 외무장관, 내무장관 등 주요 고위직을 역임을 했고 또 국회의장까지 역임을 한 거죠. 네. 네. 그 축출당했던 대통령 치하에서 주요 고위직을 이렇게 역임을 한 건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후임 대통령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당선이 될 수 있었나요?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 혼란기에 국민들이 좀 더 안정을 갈망했죠.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SFC가 이 대권을 잡으면 구체적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앞서서 했던 사람들이 혼란, 네. 어떤 방조를 했기 때문에 이 덕이 컸던 거죠. 이러한 그 자스민 혁명 이후에 특히 이제 이슬람주의 정당 에나흐당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세속주의 정당을 이끄는 예, 그 SFC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네. 이렇게 경륜, 안정 이것을 내세워서 당선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자, 뭐 튀니지 하면 아랍의 봄 이후에 몇 안 되는 성공 국가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슬람 과격파의 공격으로 치안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네, 안타깝게도 치안이 불안정합니다. 네. 지난 27일에도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자살 폭탄 테러 두 건이 발생해서 한 명이 사망하고 또 여러 명이 또 부상을 했고요. 네. 이 민주화 이후에도 이렇게 국민 통합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건 네. 이제 그만큼 앞으로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이 SFC가 사망하는 바람에 네. 앞으로 좀 많은 언론들이 또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SFC 대통령이 생전에 국정 운영을 했을 때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치안도 불안한데다가 경제적으로도 또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티니지는 실업률이 약 15% 정도 돼요. 네. 또 물가 급등,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러로 인한 이 관광 산업 침체 이런 걸로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작년에는 공공 근로자들이 정부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또 대규모 파업을 벌이기도 했고요. 예. 또 얼마 전에 이 재정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지난해. 이게 부가가치세와 사회공헌세 등 이 세금과 일부 물품의 이 가격을 이렇게 이 대폭 인상시키는 그런 또 좋지 않은 효과를 내서 네.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SFC의 요 사망에 따라서 SFC가 그렇게 못한 건 아닌데 네. 그 전에 혼란기 비해서는 대게 상당히 안정되고 지금 사회 계획도 하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와중이었는데 네. 앞으로 여하튼 뭐 지금 뭐 계속 이 시위대가 앞으로 우리 시위를 할 거다라는 예고된 상황에서 지금 다음 이제 정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주목거리입니다. 네. 어쨌든 SFC 대통령이 이 임기 중에 별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의장이 임시로 대통령을 맡고 있고요. 올해 11월에 원래 대선이 예정돼 있었죠? 예, 그렇죠. 하지만 SFC 대통령이 자기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 이번에는 뭐 출마하지 않겠다. 뭐 2월까지만 해도 대통령 연임 의사를 밝혀왔어요. 연임이 끝나면 거의 100살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11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런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지금은 임시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고 올해 11월에 예정돼 있는 대선에서 과연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탄생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튀니지의 SFC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 끝으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이 코너를 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대표인 성일권 박사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일이에요. 저희가 3월 4일에 첫 방송하고 총 21번 방송을 하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무려 21명의 인물을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네. 저에게도 그간 보람 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공부도 하고 또 그걸 애청자분들에게 또 쉽게 풀어서 전달하고 나름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고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르몽드 디플로마틱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박사님의 글을 또 그 르몽드에서 읽으실 수 있으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일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